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일전에 삽목해뒀던 제니랑 싹서롬 삽목이들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. 이 아이가 제니예요. 제가 삽목둥이 작년에 나눔받아서 이쁘게 잘 자라주고 또잘 성장해서 삽목도 하고 개체수 늘리고 또 친구한테 하나 보내고 그렇게 쑥쑥 무난하게 잘 커주는 제라늄 제니예요.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고 계시는 싹서롬이에요. 싹서롬. 제가 한달 조금 넘었어요. 삽목한 지. 근데 이렇게 또 새순이 나와주고 또 이렇게 새롭게 꽃대도 지금 내주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쁜 아이 얘라. 이 아이도 까탈스럽지 않아요. 제가 키워보기에는 창문을 항상 개방해두고 있지만은 잘 자랐어요. 얘도 삽목둥이 제가 나눔 받아서 잘 커주고 있고요. 또 삽목을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한달 훨씬 넘었죠. 얘도 삽목해서 지금 그 아가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뿌리 다 내려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 물 관리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. 이렇게 지금 반 그늘에서 지금 몇 개예요? 도대체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나 되네. 아홉 개나 잘랐어요. 지금 많이 더 잘랐죠? 요거 이제 지금 완전 뒤쪽 베란다 안쪽 햇빛 없는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 밖으로 이제 간접적인 빛이 비춰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고요. 이제 물도 이제 때 맞춰서. 저기 삽목둥이들은 물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잖아요. 얘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았고 성장을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화분에 물 주기와 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이제 거뜬히 바짝 마르면 물을 주면 좋겠죠. 제가 호호다유 이벤트에서 받은 물 주는 통이 굉장히 쓰임새가 있네요. 제가 써보니까 이 조그만 거물줄때참 좋아요. 이렇게 꾹 누르기만 하면 물이 나와가지고 거뜬히 바짝 마르면 이렇게 두고 얘들도 그냥 너무 습하지만 않게 관리하면 꽃대도 잘 내주고 너무 착해요. 이 싹소름. 지금 잘, 하나도 실패 없이 전부 다 뿌리 잘 내렸어요. 너무 이쁘죠? 이렇게 어린 아가들이 잘 지금 자리 잡고 이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. 지금 꽃대 나왔어요. 여기 보면. 꽃대 나온 거 보이죠? 요 뒤에 아이가 꽃대 나왔어요. 아마 머지않아 얘들도 다 꽃대를. 제 꽃대 있는 걸다 잘랐어요. 요 꽃대, 그때 꽃댄 자리 보이죠? 꽃줄기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잘랐어요. 아주 초봄이었죠. 초봄, 3월 초쯤에 제가 이걸 삽목을 해서 지금 다 예쁘게 뿌리 잘 내렸고 지금부터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어요.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제니 얘는 삽수가 굉장히 컸어요. 두 가지로 된 삽수인데 둘다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요 가지가 옆에 또 있죠. 이런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잘 내렸어요. 여기는 시래기 앞쪽이에요. 이렇게 매달아놨고 제가 창문 열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약간 얘도 약간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리를 좀
옮겨졌어요. 얘도 햇빛 보면 굉장히 얘가 라인이 선명해지고 이쁘거든요. 그래서 자리를 옮겨줬고요. 제니 얘하고 하나 여기 또 두 개 더 있어요. 제니가 그래서 총 세 개예요. 햇빛 보면 이렇게 색깔이 선명해지고 이쁘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더 있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더 찼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지금 세 개가 예쁘게 자리 잡고 너무 예쁘더라. 이거 봐요. 지금 햇빛 더 보여주려고 제가 거리 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분에다가 올려두고 있습니다. 삽목이란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물 빠짐 좋은 상토에다가 그냥 잘라서 꽂아두기만 해도 얘들이 자리 잘 잡고 뿌리 잘 내려요.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면 아주 재밌답니다. 저도 그런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. 이렇게 개체수 늘리는 재미도 있고 이런 아가들이 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어렵지 않아요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